흐린 선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줍니다. 글레이시아를 그리고 있는데요. 글레이시아의 귀와 꼬리, 얼굴, 다리 부분을 세모로 잡아봐도 좋고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큰 형태를 먼저 잡아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런 과정들이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도 보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게 이 과정을 진행시키는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림 공부가 되니까요. 미술을 잘하고 싶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겠죠. 지금 드로잉 챌린지를 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때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6살부터 9살 정도의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드로잉 챌린지, 물론 성인들도 같이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해요. 색이 조금 더 진해지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스케치가 나왔다면은 조금씩 선에 강약을 주면서 스케치를 잡아갑니다. 길게 세모잖아 얘가. 이렇게 끝을 잡았을 때 요 세모 걔 원래 뾰족뾰족해요. 얘도? 그래서 얼음으로 막 뾰족뾰족한 거 참같이 만들어가지고 산대 공격하는 요렇게 세모. 그래서 뾰족뾰족한가 봐. 살짝 파란색이고 파란색이 차가워서 그런 느낌으로 좀. 그래서 세모 이렇게 크게 요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해봐. 천천히 하면 아마 될 거야. 걔 잘 안 나와도. 그것보다 더 얇은 펜으로 우리는 썼거든. 요런 거 그릴 때. 선생님 친구들도 다 요런 거 그리는 거 좋아해서 옛날에. 레터링 펜 썼었어요. 그때는. 숨 참으면서 하시는군요. 처음부터 딱 맞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렇게 자꾸 맞춰보면서 기울기를 파악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접점이 있는지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세모 모양을 짚었잖아요. 얼굴과 귀 부분 각도를 체크하는 거고요. 이 아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글레이시아는 얼음과 관련된 거래요. 그래서 얼음처럼 색깔이 한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형태도 약간 얼음 공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예쁜 얼음 같은 느낌이요. 물과 관련된 이 부위에 진화형도 있는데 그 아이는 좀 용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잡고 있는데 조금씩 형태를 진하게 잡기도 하면서 선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네 발 달린 동물들과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종아리, 발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이 동물 그릴 때도 약간 허벅지 부분, 종아리 부분, 발 부분이 있습니다. 개나 여우, 늑대 그릴 때 참고해 보셔도 되겠죠. 네 다리가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네 개에 다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개만 보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네 개가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냥 말로 설명해서는 잘 안 돼요. 커지고 또 먹고. 커지고 또 먹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못 먹으셔. 많이 못 드셔. 어른이니까. 요렇게 몸 그리는 데만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씩 그리려면. 네. 그리고 조금씩 그 지우는 이유는 흐릴 때 지우면은 괜찮으니까. 잘 안 나와요. 천천히. 정말 얇은 펜은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숨 죽여가면서 숨을 살짝 멈추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고 있죠? 얼굴 그릴 텐데요.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지우개를 쓰라고 귀여운 발바닥 모양의 지우개를 줘서 못 잘랐는데요. 그냥 네모난 지우개는 뾰족하게 잘라서 세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우개는 이제부터 하얀색 연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지우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선 중 하나의 선을 남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형태가 표현이 되도록 지우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 형태 잡고 있는데 얼음 같죠? 얼음 형태 그릴 때 이렇게 각지게 뾰족하게 육면체 그린 다음에 이 색깔로만 표현하고 육면체 형태와 명암을 잡아주셔도 얼음 표현이 되는데요. 얼음 표현에서의 유의점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차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짝이 부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서 찾아보니까 미니진 님도 미대 나왔다고 하시던데요. 미대에 나와서 뭐 할까? 미대에 나오면 힘들다. 화가 활동하기 힘들다. 이것 때문에 다른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서 관련된 내용도 영상으로 찍어서 화가를 살아가는 삶, 책을 옮긴 작업실, 이런 이야기들,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해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보고 있는 6세, 7세가 있다면 그 아이는 진짜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정말 재능이 특출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1분 미만일 거예요. 1분 이상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1분 미술, 1분 그림으로 쇼츠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빨리 감기 하는 것처럼 8배속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간단한 모하우나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이 그림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미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미술 전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연습하면 좋은지 그런 방법들 아까 지우개 자르는 것처럼 지우개를 하얀 연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8세, 9세 중에 지금까지 본 친구들이 있다면 그림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는 지루해하고 막 그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면서 보셔도 되고요. 잠깐 끊었다가 다시 보면서 다 본 다음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보면서 그리고 보면서 그리고 이어가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격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릴 대상에다 놓고 몇 번째 칸에 얘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기울기인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있는데요. 그 판을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50cm 자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그림이 있다면은 50cm 자 안에 격자가 있잖아요. 그런 격자를 좀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리려는 그 대상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기울기나 위치가 좀 더 파악하기 쉽게 보입니다. 큰 형태는 세모, 네모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맞춰진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나가는데요. 이제 눈 그림 그리는 거 보고 계십니다. 뭐 배틀도 하고 뭐 키우기 네, 귀여워서 키우는 것도 있고 힐링 용도 있고 되게 눈이 매섭게 생겨서 반딱반딱 귀엽기만 안 돼요. 얘는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귀여워? 저런 것도 웃고 있잖아요. 귀여워 웃는 거야 지금? 네 입 올라갔잖아요. 살짝? 입꼬리 올라갔잖아요. 너무 귀여운데? 그냥 귀여운데요? 난 얘 모르니까 원래 귀여웠는데 얘네 소리가 귀여운 거야? 얘네한테서 나오는 소리가?
어른들의 눈은 아이들의 눈과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시선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을 보여줬는데도 하늘색으로 유치원에서 구름을 그린 아이들은 하늘색이 구름이야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외워서 그리게 하는 것도 이렇게 안 좋고요. 8세 이전까지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듯 합니다. 방법을 모르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도 어느 정도는 방법을 알려주고 좋은 것을 자꾸 보여줘야지 그림이 늘 수 있습니다. 흥미부터 잡고 창의적인 사고력 키우기와 실력 향상 함께 해요. 러브아트 아트지인입니다.